제가 이제 전쟁 상황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또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영상을 만들기 전에, 만들 때는 이 서성이 우리가 먹질 못했었는데, 일단 두 가지 변경점이 있어요. 일단 포판진을 우리가 막타를 먹었습니다. 이 하북에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 부맹인, 제국의 부맹인, 제후에서 막타를 먹어가지고, 상대가 이제 이 막타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막타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일단 이 막타를 먹었으므로 이제 좀 우리가 숨통이 트였다. 그래서 아래쪽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일단 하북은 여기서 이제 정체가 됐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서성을 뚫었습니다. 이 8레벨 관문 서성을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게 뚫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밀어내고 있네요. 어제 또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어제 또 보여드렸던 게, 여기 낙양이, 낙양맹이, 여기까지 온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양현. 이제 이 정도까지는 봤어. 근데 바로 여기까지 올라오셨더라고. 빠르더라고, 또.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네. 아무튼, 낙양분들도 되게 이동이 빠르시다는 거. 뭐, 이렇게, 벌써, 이동을 해주신 분도 있고, 되게 빠르게 오셨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전쟁이 좀 치열하게 벌어진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발을 좀 막으면, 막아주기만 하면 이제 여기서 밀겠다는 생각이 있죠. 이제 산동에서 오고 이제 강동에서 두 군데에서 오는데 형주가 이거를 버텨내야 된다는 말이죠. 조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제로와 강동 이름 뭐였지? 아무튼 두 군데서 온다. 낙양이 여기로 왔다. 정도. 그리고 저번에 짚어드렸던 이 양락도 여기가 여기서도 이제 좀 부맹 같은 느낌이겠죠. 여기서도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어려운 국면인데 일기라는 데서 왔고, 일단 저승 제국에서 이제 이런 전선을 생성을 했고, 뭐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막사가 있고, 일기에서도 많이 들어오진 못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와 있고, 막고 있는 상황.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강 안에서 여기를 빨리 뚫느냐, 아니면 여기를 막느냐, 이 싸움이죠. 막으면서 빨리 뚫어야죠. 제국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제로와 낙양의 입장에서는 제로, 낙양에서는 이걸 막아주면서 제로 쪽에서는 이쪽 부맹과 함께 뚫어야겠죠. 빨리 뚫어가지고. 아무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함락하면서 공안왕을 먹으면서 아예 2대1 구도를 가는 게 좋겠죠. 공안왕을 막으면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강안을 먹으면서 이 서성으로 상대방을 제국 본맹을 막아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죠. 일단 이 정도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이랑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게 밀어가야 이 사람들이 사기가 깎이지 않겠죠. 사기가 되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보시면 이제 막 노란색, 칼이 나왔다는 거는, 진제국. 요쯤에 이제 전선이 만들어졌나 봐요. 왔다 갔다 하네요. 일단 이분이 함락이 되셨고, 관리가. 빨리 끝내달래. 사기가 많이 떨어진 느낌. 빨리 끝내달래. 강한이 많이 들어왔어요. 진제국 함락. 거의 다 함락됐어요, 이제 이분들이. 진제국. 거의 여기서 지금 도제국이랑 진제국이 버티고 있다. 여기 이 라인인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그렇게 되면 공안왕 쪽까지 후퇴가 된 상황인 것 같고. 자, 일단 여기 도제국 이분도 아직 살아 계시고, 황천제국도 있고, 좀 난전인 느낌입니다. 이 보시면 전투 지역이 난잡하죠.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두 군데서 국지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형초가 잘 버텨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잘 관리하시면서 이러면 이제 지휘부 분들이 되게 고생을 하시거든요. 사기 많이 떨어지는데, 야, 제국 본맹 뭐 하냐? 뭐 하고 놀고 있냐? 이러는데 일단 빨리 오고 있습니다. 밀고 있으니까 최대한 버텨주시고, 지휘부 분들도 이런 거 멘탈 케어 잘 해줘야겠죠.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참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사기가 꺾여가지고 그런 걸 많이 이제 승리하는 어떤 조금이라도 이기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아, 할만하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나쁘지 않은 거는 잘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뭐, 아, 돈주왕님 계시네. 야, 씨. 돈주왕님 계시면 끝났지. 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 많이 계시죠? 야수님 계시고, 아, 좋습니다. 롤링 안 돼요. 저는, 제가 1인분. 전 그래도 어제 만족합니다. 어제 좀 열심히 했어요. 어제 제가 오도독도 까고, 다 했어요. 제가. 사기 81호, 99짜리. 전요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 라는 거. 자, 빨리 밀고 가자. 빨리 밀어서. 얹어가 이런 분들 함락을 빨리 한 다음에 워프를 받아내야겠죠. 조관우, 요거트. 아, 근데 많이 오셨어요, 낙양에서 벌써. 그리고 이런 것도 막 먹으셨어. 바쁜 와중에, 바쁜 남자님이 바쁜 와중에 7톤도 먹고. 야씨, 상 광한을 많이 드셨네. 드시면서 밀고 있다 이거죠? 예, 저도 많이 먹겠습니다. 그럼 빨리. 이게 빨리 먹는 것도 중요해. 보면 그만큼 빠르게 2군 3군을 빨리 쓸수 있다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낙양이 나라 건국까지 했어요? 나라 건국되면은 좋죠. 그렇게 되면, 아, 그건 좀, 다시 볼까? 이것도 제 보면, 나라 건국을 했다고? 랭킹으로 가봅시다. 낙양. 진짜 했네. 아, 나라 건국이 되면 이게 있죠. 그 국토보호인가 해가지고, 그 워프가 안 됩니다. 점령을 해도 워프가 안 돼. 이거 머리 잘 쓰셨네, 이분들. 이게, 의도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낙양이, 배수의 진을 쳐도 그렇게 크게 뭔가 피해가 없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그 워프질 안 생성해요. 아마 낙양 안쪽에 이제 뭐지? 낙양이 어디야? 산동이야? 아마 강한에서는 아마 강동이구나. 그러니까 강동에서는 점령한 군성 범위네. 이게 이제 이분들 국토를 아마 여기로 나라를 만드셨으면 국토보호가 되죠. 점령되면 다른 데로 워프지를 안 만드는데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낙양 어디서 만들었지? 이거 볼수 있나? 강동. 이렇게 되면 의미 없죠, 사실. 이렇게 되면 의미 없네. 난또 여기를 먹었다 했으면 다른데 국토보호 그 워프지 제공이 이제 뭐야 강동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의미가 좀 없다. 일단은 나라 설정이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상룡을 먹으려면 레벨 8짜리를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순 있겠죠.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좀 밀린다. 그럼 빨리 이거 먹고 점령된 거 워프 제공 안 하게 하자. 이러면 또 말이 달라요. 근데 과연 그 여유를 우리가 제국이 줄지 그게 또 관건이 되겠네요. 생각해 보면. 여기다 이제 워프지는 일단 만들어 놨어요, 이분들이. 땅은 길작을 해놓고 있습니다. 낙양이 많이 들어왔네, 이분들이. 빠르게 들어왔네. 되게 빠른데, 진짜? 일단은, 이, 군성을 먹느냐, 아니면 우리가 빨리 뚫느냐, 이 싸움이 되겠어요. 빨리 먹고,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해버리면, 이거를 도전을 하기 전에 먹어버리면, 워프지가, 왕창 생긴다. 좋아요.
일단 워프지를 이분들은 최대한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